대기업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 취약성이 점차 드러나면서 벤처 중소기업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데요. 유니스트 학부생들로 구성된 한 벤처 기업이 해외 투자자에게 먼저 투자 제안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플앤뉴스 박지혜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창 또 시험 기간이고 학부 공부하느라 바쁘실 텐데 수업 마치고 바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만나뵙고 싶었어요. 이 엔스푼즈가 유니스트 창업 그 학생 벤처 기업 1호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이제 2011년도에 처음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처음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든지 등의 시도들을 많이 하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반려동물들을 기르시는 분들의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반려동물들이 어떤 성분들을 더 적합하고 어떤 성분들이 들어간 음식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제품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맞춤적으로 분석해주고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투자자죠. 스트롱 벤처스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학교 내에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지 엔스푼즈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저희 유니스트롱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학교 내 학생 창업팀들을 미국에서 이제 육성을 해주는 기관들에 보내서 그 육성 기관 안에서 같은 공간을 쓰면서 이제 일들을 하고요. 거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킹, 그리고 또 뭐 아이템에 대한 기회, 발견,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점도 클 것 같고요. 또 창업에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한지도 이야기해 주시죠. 네, 학생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내와 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이 창업을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제품들이 소비자들 눈에 기대치나 좀 부족한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노력들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저하지 말고 좀 끈기 있게 몰아간다면 좋은 성공의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뭐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마케팅비의 몇십 프로, 딱 뭐 아니면 제품 개발비 몇십 프로라고 이렇게 딱 규제를 해놨는데 또 어떤 사업에서는 사실 마케팅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에서는 제품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학생 창업가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엔스푼즈 이기혁 대표님 만나뵙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기업이 더욱더 미래가 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